이제 창세기 4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야곱이 너무 흉년이 오래 계속하는지라 하는 수 없어서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의 요구대로 절대로 자기가 안 내놓겠다는 베냐민 데리고 열한 형제가 곡식을 사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열한 형제를 요셉이 자기 공간에 불러다가 손발을 씻게 하고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서 대접을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해서 잘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상다리가 휘도록 대접을 해주는지도 몰랐고 또 희한하게 자기들을 밥상에 앉히는데 마층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끝에까지 질서정연하게 요셉이 앉히는 것도 희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에도 요셉이 자기들이 아라비아 대상에 팔아버린 열한째 동생이라는 것은 몰랐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로 알았지 요셉이라고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왜냐하면 13살에 헤어졌는데 30살에 만났으니까 알 수가 없죠. 이제는 꿀이 수염도 나고 이렇게 있으니까 감히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을 미워는 안 해 하지만은 아주 연극을 꾸며가지고서 고생은 단단히 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어서 자기가 종살이, 감옥살이 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에 한이 맺힌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제 형들을 그는 용서는 하지만은 그러나 형들에게 상당히 기합은 넣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그냥 오자마자 내가 요셉이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형들에게 상당히 기합을 넣습니다. 그래서 형들로 하여금 정말 과거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를 뼈저리게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용서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반드시 뼈저린 통회와 자복이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통회와 자복이 없는 용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용서를 받을 때 뼈저리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그 용서를 받으면 그 용서가 뼛속까지 스며들어와서 깊은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뭐 장난삼아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나가다가 구운 밤 주워 먹듯이 까먹고 지나갑니다. 그런 것은 진실한 용서가 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을 깊이 깊이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용서의 조건 앞에 회개를 드렸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냐. 하루에 7번씩 이런 분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거든 용서해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용서에는 반드시 회개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입술로 나불나불하게 하는 것, 그 회개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가슴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는 성령이 역사에서 우러나오든지 아람은 고생을 해야 회개가 나옵니다. 참 희한하게 사람이 부딪혀 대단히 고생스러우면 아이고 내 죄로다 회개가 돼요. 여러분 부모도 좀처럼 회개하다가 자식이 병이 들어서 열이 펄펄 나고 죽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내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저는 죄 생각도 안 했는데 자식이 막 열이 나고 펄펄 나고 죽어가면 이거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충심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에 처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면 뼈를 저미는 그런 회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깊은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감동 때문에 그만 몸부림을 치며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고난에 처해서 아주 공공하게 될 때 그때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에게 진실한 회개를 시키려는 것입니다. 뭐 간단히 와서 형들이여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14년 전에 팔았으나 나 애굽 총리가 되었어. 아이고 잘 됐구나. 아이고 잘 됐어. 반갑다. 이건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에게 정말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형들을 공공한 처지로 자꾸 몰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뭐가 기억나느냐? 우리가 13년 전에 요셉을 팔 때 요셉이 우리를 보고 형들이여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부르시을 때 우리가 그를 멸시했잖느냐? 그 죄값을 받는다. 그 죄값이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진실로 회개시키려고 요셉은 자꾸 몰아넣는 것입니다. 앞에도 여러분 본 것처럼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늘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그 봐라, 그때 그 아이가 그렇게 울고 부르짖는 것을 용서해 주자고 그랬는데 너희들 때문에 팔았지 않느냐? 서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44절에도 보면은 또 요셉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들을 아주 공공한 처지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44절은 요셉에게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하 쌍따리가 휘어지도록 얻어먹고 또 그 좋은 집에 아주 비단 요이불을 하고 잠을 자고 그 다음 날에는 자기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가득 담고 그 돈은 또 도로 그 자루에 다 집어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베냐민 요셉의 자기 친동생이지 어머니 라헬에서 낳은 친동생의 자루에는 요셉이 늘 마시는 은잔을 그 속에 집어넣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폭풍우가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도 돈도 함께 넣어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 나 참 대접 잘 받고 잘 짜고 그리고 또 곡식 가득 넣고 돈은 주었는데 도로 그 종이 몰래 돈은 다 부대에 넣어버리고 마지막 베냐민의 부대에도 돈도 넣고 은잔을 숨겨 넣었습니다. 요셉이 간접적으로 굉장한 정신적인 압박을 그들에게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이제 그들이 다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아직 성 밖에 멀리 떠나기 전에 종으로 하여금 뛰어가서 그들을 잡고서 야 이 사람들아 우리 주인이 이렇게 식사 대접을 했는데 이런 선을 악으로 갚다니 그럴 수가 있냐. 이제는 아주 공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널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 믿는데 점을 치기는 만무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자기가 마시는 이 은잔을 가지고 점을 칩니다. 은잔을 가지고서 그 속에 포도주를 따르든지 그렇다면 차를 따라가지고서 슥슥슥슥 주문을 외워서 그 다음 보면 차 색깔이 달라지는지 포도주 색깔이 달라진 것을 보고서 점을 쳐요. 그런데 요셉은 실제는 점을 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방인인 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뛰어가신 말이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주인이 늘 마시는 은잔, 그 가지고 또 우리 주인이 늘 점을 치는 그 은잔을 너희가 훔쳐가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대접 잘 받고 그랬는데 악으로 갔다니 당신들 고약한 사람 아니냐? 하 참 간이 철컹들 않습니다. 이 형제들이 애굽만 내려오면 문제가 생겨요. 차원 애굽만 내려오면 뭔지 모르게 문제가 걸린다. 요번에도 또 덜컥 걸렸습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탄코 아니하나이까? 이거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찌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잘 받은 사람들이 그래 은잔을 훔쳐가겠습니까? 그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우리 보고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종류가 다른 사람입니다. 물론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치사스러운 일은 안 하죠. 그래서 그들은 단호하게 뻗뛰었습니다. 아, 말하기를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 전번에 실수로 당신들이 자루에 돈을 도로 다 넣어준 것 그 돈까지도 우리가 가나안에서 올라올 때 도로 다 가져왔는데 우리가 뭐가 부러워서 주인의 집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치겠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린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그들은 담대히 말했습니다. 종들 중 위에서 발견된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뭐 추워도 그들은 은잔을 훔칠 일은 없으니까 만일 우리에게 은잔이 발견되면 발견된 그 사람은 죽여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종이 된다는 것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옛날에 종은 짐승과 똑같았습니다. 짐승 이하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그로부터 끝장나는 것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뉘게 쓴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 청지기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은컵이 발견된 그 사람만 종으로 잡을 것이고 다른 사람은 집에 돌아가셨다. 요셉이 자기 동생은 데리고 있고 싶거든. 자기 친동생은 데리고 있으려고 그래가 이렇게 수단을 쓴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이야 배다른 형제니까 뭐 가도 별로 섭섭지 않지만은 그러나 자기 친동생이야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친동생은 어떻게 하는지 요셉이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올무를 그려가지고서 잡으려고 그렇게 해서 그 물을 딱 만들어가 탁 쳐놨습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수탐함에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자 이거 낭패났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얼마나 답답했기에 옷을 찢습니까? 옛날에 이 유대인들은 대단히 답답하면 옷을 찢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습관이 좀 있으면 좋겠어. 답답할 때 뭘 좀 찢어야 속이 시원해요. 제가 옷을 한번 찢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불광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사람은 안 모이고 날은 덥고 배는 고프고 짜증은 나고 막 팔자 안 타니 하늘에 사무치죠. 근데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기운이 진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이 얻어먹으러 댕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신방하러 오니까 최하실 목사님과 그 몇 분 거지같이 모여있는 집사님들이 온데간데 없어요. 어디 갔나 하니까 공사장에 일하러 갔다 그래요. 그래 공사장에 찾아가 보니까 건축 짓는데 그 이 벽돌 같은 거 머리에 이고 여자들 올라가잖아요. 그걸 하고 있어요. 그 최자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벽돌을 머리에 이고 건축장에 가서 그 돌 갖다 날라주고 뭘 해야 먹고 사니까. 그래 내가 천막교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럼 모든 것 다 주시겠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 개척한다고 애를 썼는데 그래 불과 빵 한 조각을 안 줘가지고서 건축 현장에 가가지고서 저렇게 세멘트를 나르고 있으니 세멘 벽돌 나르고 있으니 저게 무슨 주의 종이 할 일입니까? 기도하다가 막 어찌 다다든지 막 옷을 찢었어 내가 막. 그것도 단불밖에 없는 여러 옷인데 그냥 그놈을 막 내가 막 잡았더니 단추가 두룩 떨어져요. 떨리니까 막 그놈을 막 기도하면서 쫙
쫙쫙 찢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속은 답답해 못 견디겠고 쫙쫙 찢어버리면 하니까는 나는 위에는 아무것도 입은 것이 우통 딱 벗고 있습니다. 이거 천막 교회 앉아가지고 서 기도하는 전도사가 단불 윗옷을 다 찢어버리고 윗옷을 벗고 앉아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옷 찢은 것 참 후회를 했지만은 그러다 찢으니까 속은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이 급한 일 당하면 옷 찢는 것을 압니다. 유대인들은 쉽게 급한 일을 당하면 제사장도 옷을 찢고 임금도 옷을 찢고 일반 사람들도 옷을 찢었습니다. 그만큼 그 마음의 답답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죽네. 한국 사람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찢어라 까지 꺾으면서 쫙쫙 옷을 찢어버립니다. 이러니 아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금이 발견되었으니 이제는 기가 막힙니다. 네, 내 아버지가 베냐민 안 줄라 하는 것 유다가 자기 목숨을 담보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제 베냐민이 이렇게 잡히면 이제는 틀림없이 돌아가면 아버지는 기절할 거라. 아버지는 그저로 세상을 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렵고 어려운 지경을 어떻게 면하겠습니까? 천지가 아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을 찢고 우리도 다 같이 가서 종이 됩니다. 우리 집으로 더 못 따라가요. 이 지경에 돌아가봤자 우리 집 초상나고 말 테니까 아예 우리도 같이 종이 되죠. 그래서 모두 다 짐을 도로 나게 싣고 베냐민만 데려가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꾸벅꾸벅 열 형제간이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으로 옵니다.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 그 앞당에 엎드리니 또 엎드렸습니다. 또 꿈 그대로 엎드리기도 많이 엎드린다 이제. 그 꿈꾼 자 과연 꿈대로 되는가 보자고 팔았는데 임마 꿈대로 돼도 12번도 되라는 거라. 올 때마다 요셉 앞에 땅에 꿇어 엎드려 저라는 거라. 그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어떠한 일이시도 이루어집니다. 그 요셉이 또 보니까 장관이지요. 11 형제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엎드려서 절을 촥 하니까 13년 전에 꿈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형들하고 같이 밭에 일하러 가는데 우리가 단을 베어서 세워놓으니 내 단이 가운데 서고 형들의 단과 동생 단이 쫙 둘러서니만 내게 절하더이다. 꼭 그대로 요셉 앞에 나서 다 절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요셉이 실장 점을 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올무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니 여러분 형들의 정신적인 고민이 얼마겠습니까? 그 요셉 앞에 엎드려서 큰 준엄한 애굽의 국무총리가 호통을 칠 때 그들의 그 영혼 속에 메아리 치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와이고 동생 요셉을 팔았더니 이렇게 당할 줄 몰랐다. 그건 뭐 자동적으로 생각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애간장이 닳도록 끓어오르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회개해야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거죠. 입술로 날름날름 이렇게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어느 집에 신방을 하니까 가정예배를 보는데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뭐라 하면 목사님 우리 아버지 말 믿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한강물에 빠져도 입술은 물 위에 떠서 나풀나풀나풀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 나 그 말 지금도 안 잊으세요. 그 애들이 그러더라고. 애들이요. 한강물에 빠져도 입술만 떠가지고서 나풀나풀나풀나풀나풀. 그건 뭐냐 아버지가 하도 말로서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애들조차도 아버지의 입술로 하는 말은 압니다. 우리가 정말 한강물에 빠져서 입술만 나플라플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중심으로 회개. 그 중심의 회개는 영혼의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영혼의 몸부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로가 없는 회개는 깊은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이제는 요셉 앞에 엎드려서 영혼의 깊은 구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읽으니 그렇지 이 사람들은 난지난상입니다. 자, 이제는 고향 땅으로 처자가 다 있는데 돌아갈 수도 없는 일. 그렇다고 여기서 와서 종살이로 한평생 썩어질 수도 없는 일. 그렇다고 변명도 할 수 없는 것이 언짢이 좌우간 곡식 안에서 발견되었으니 이를 어찌게 합니까? 이래서 진퇴유곡이란 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가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영혼이 여러분 그 속에서 얼마나 깊은 고통 속에 빠지겠습니까? 그 영혼의 구로는 마치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러지셨을 것입니다.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할 말이 없던 뭐 너무나 눈앞에 증거가 드러나셨으니까 자기들이 있는 곡식 그 부대 속에 언잔이 들어있으니 이건 우리가 무슨 말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았다. 유다가 지금 말합니다. 그 말할 때 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옛날 우리 동생을 팔아서 죽게 했더니 지금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적발했다. 우리 죄값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죄값으로 잡혔으니 이제 우리 할 말이 없으니 우리 다 이제는 총리님 댁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은 두고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간이 탁탁 내려앉는 게 그때 그 죄 때문에 내가 죄값을 받는구나.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그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신실히 죄를 고백하고 자복해버리면 성령이 완전히 그 죄를 옮겨버리시고 보혈로 씻어버리시니까 괜찮은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 해도 그들이 생에 큰 시련에 부딪히면 제일 먼저 영혼 속에 메아려지는 소리가 죄값이구나. 나의 죄값이구나. 그 죄책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 몸이 뻣뻣해서 죽는 것은 그 죄책 때문에 죽음이 다가올 때 그 죄책이 떠올라오므로 크 고통스러워가지고서 얼굴을 찌푸리고 온몸에 힘을 주었기 때문에 뼈가 굳어져가지고서 관 속에 넣을 때 뼈를 꺾어야 됩니다. 뚝뚝 하고 뼈를 꺾어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죄가 다 용서 안 받고 하늘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 들리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이 영접하러 오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하고 웃다가 보니까 온 뼈가 노골노골노골노골노골 해가지고서 그 관 속에 들어가던 노골노골노골노골 참 관 속에 넣고 초상치겨줬다. 그 죄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한 사람은 죽을 때 큰 기쁨을 가지고 죽을 수 있고 이 세상에 죄 지었고 죄 안 지었다고 고집을 부린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무서운 정죄의식을 받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유다는 뭐 별 도리 없이 이것이 우리 과거에 지은 죄가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우리를 붙잡았다 그렇게 얘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적발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 참 곤란합니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그러니 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들은 편안히 가거라. 너희들 내 잡으려고 안 한다. 그런데 갈 수 없으니 이거 웬 말입니까 여러분. 못 돌아간다고. 그 길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세상을 뜰 것인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 종이 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난지난상이라는 겁니다. 돌아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돌아가니까. 그래서 유다가 이제 그 마음의 진상을 말을 합니다. 유다가 왜냐하면 이 베냐민
보증을 주고 왔으니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주 조리정연하고 예의 바르게 유다가 가서 말을 합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래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형을 앞에 두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의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이 막내를 목숨같이 사랑하고 있는데 기회가 떨어지면 아버지 목숨이 살지를 못해요.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애비에게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 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으시니 이제 라헬입니다. 라헬이 요셉하고 베냐민을 낳았거든. 하나는 내게서 나간 거로 내가 마르기를 정녕 찢겨 죽었다고 산에서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자기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형들이 짐승을 잡아서 요셉의 옷을 벗겨 피를 묻혀서 아버지가 가져왔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는 내게서 나간 거로 내가 마르기를 정녕 찢겨 죽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리한즉 베냐민도 내게 취하려 간지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베냐민이 잘못되면 아버지는 통곡을 하고 백발이 성상한 노인이 죽을 것이다. 음부로 내려가는 것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를 지리라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들어 올려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군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다. 굉장히 효성스러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이면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데 이 요셉에게 말을 하는데 절절히 아버지에 대한 효성으로 마음속에 끌어오른다고. 나는 좋습니다. 나는 뭐 죽어도 좋고 여기 남아서 요셉의 종이 되어도 좋은데 이 막내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 그렇지 않더라도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은 산에 가서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 베냐민까지 못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슬피 울고 통과하며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울다 울다 기절해서 죽을 것인데 자식된 도리로 그것을 보고 있을 수가 그러니 내 동생은 올라가게 하고 나로 볼모로 잡아서 영영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주 조리정연하고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나는 이게 읽을 때 내가 요셉이 됐다고 생각하고 앉아있어도 내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 참 효성스러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속으로만 효성이 있을 뿐 아니라 말도 잘해야 돼, 말도. 말을 잘못했으면 여기에서 박살 났을 거예요. 그러나 말을 잘했거든. 그 옛날 말에도 말 잘하는 사위여더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해야 돼요. 속에 지가 아무리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말로 그걸 표현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정말 말을 표현을 잘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감동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걸 듣고 있을 때 엄청 간장이 다 녹아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겠거니와 그 아버지가 동생을 안 데리고 가면은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세상을 뜰 것이라는 것을 들을 때 그만 여기 꽉 막히는 게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질라 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5절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에게 그 증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너무 요셉이 결정이 돼가지고 그만 그 시종들은 애굽 사람 보고 너희들은 물러가라! 배반피 물러가라! 호통하니 막 놀래가지고서 종들이 다 막 혼비백성에서 달았을 때 요셉이 방성대국을 했었습니다. 요셉이 시종한 자들 앞에서 그 증을 억지지 못해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 그와 함께 한 적 없더라. 요셉이 방성대국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그 요셉이 감정이 얼마나 섬세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 그 요셉이 방성대국한 것은 그 형제들 보고서 방송해라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말째 동생을 안 데리고 가면은 아버지가 통곡을 하고 세상을 뜰 것이라는 그 유다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만 막 마루를 치고 땅을 치고 호국을 하고 웁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자기 사무실에서 저 바로의 집무실까지 다 들렸다. 온 왕궁이 다 떠나가게 방성대국을 했다. 요셉은 잘 울었어요. 요셉은 잘 울었습니다. 잘 우는 사람 속이 시원해져요. 눈물이 속을 씻어냅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좀처럼 그 속을 못 씻어내는데 잘 우는 사람은 속을 잘 씻어내는데 또 너무 잘 울어도 체면이 안 서지만은 그러나 가끔 가다가 울만 할 땐 울어야 돼요. 그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갑자기 종들을 나가라고 호통을 치더니만 그만 주저앉아가지고서 펑퍼지러 앉아 땅을 치고 방성대국을 하니까 막 그 형들이 막 놀래가지고서 정신이 아득하고 이제는 끝장났구나. 이분이 이렇게 방성대국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무슨 천지 개벽이 와도 왔지 이럴 수가 이러냐. 막 눈이 휘둥그러지는데 그 방송대국을 하면서 하는 말이 형들이여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아야 우리가 다 미쳤구나. 이게 우리 정신으로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아예 그냥 정신이 멍멍하고 기가 아득했습니다. 참 기막힌 일이죠. 요셉이 방송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놀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놀랐다 그런 건 보통이지 내 같으면 까무라졌을 거야. 까무라쳤어. 세상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맞는다고 그러더니만 이런 난처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이 빨가벗게 가지고서 히히 낭낭하고 요셉이 온 음식을 먹고 그러고 비웃으면서 저 자식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라. 이 자식아 잘 가라 잘 가라. 종으로 팔려서 잘 가라. 네 꿈이 잘 되는지 보자. 친형제 어디 그러겠습니까? 배다른 형제니까 여러분 또 더 미운 생각이 더 나지 않아요? 배다른 형제끼리는 여러분 서로 앉아서 마음으로 겉으로는 웃어도 마음으로는 안 웃는다고요. 그러니 배다른 형제고 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애니까 그냥 시기와 질투가 쌓여서 야 이놈아 잘 가라. 그래 울어라. 누가 대답하는가 보자. 네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아 보자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13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여태껏 자기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국궁 재배를 하고 한 그 어른이 요셉이라. 이러니 뭐 체면이 말이 아니지.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 죄를 감출 수가 없어. 몸들 죽 바가 아닙니다. 안절부절이지. 입이 딱 벌어지고 어안이 벙벙하고 기가 다 멍멍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이거 피할 수가 없네. 또 요셉이 또 가까이 오라 그네. 또 가까이 오소서. 날 자세히 한번 쳐다보십시오. 내가 누구같이 보입니까?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그러니 얼굴을 들 수가 없고 뭐 얼굴에 화로불을 담아서 불이 확 타는 것이. 그러나 요셉의 한 위대한 점은 요셉은 모든 자기 환경에 일어난 일을 먼 눈으로 봤습니다. 가까운 현장으로 보지 않고 자기에 일어난 모든 것은 결국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고 절대주권자인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 현재 내 환경에 마귀가 와서 날뛰더라도 결국 뒤에서 하나님이 끈을 잡고 움직인다.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꼭두각시라. 여러분 꼭두각시하는 건 끈 가지고 놀리는 거 봤죠? 여러 가지 끈 가지고. 꼭두각시가 놀아다도 그 뒤에는 끈 가지고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이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신앙.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현재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같지만은 그러나 뒤에서 하나님이 다 조정해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먼 눈으로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다 역사합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만 보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환경만 보이니까 가슴을 치고 니를 갈고 죽일 놈 살 놈 하지만은 먼 눈으로 보면은 다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뒤안길을 돌아보십시오. 옛날에 그때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원망스러운 일이라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발자취를 돌아보니 하,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나는 알지 못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날 회개시키려고 날 깨뜨리려고 날 신앙 속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먼 세월이 지나고 돌아봐야 알아요. 돌아봐야 알아요. 어떤 사람이 천당에 올라갔는데 천당에서 자기 과거에 살아온 길을 쫙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발자국이 다 네 개라. 왜냐하면 자기가 발자국 두 개, 옆에 두 발자국은 누굽니까? 그건 예수님이. 한 평생을 예수님이 같이 걸어왔었는데 어느 시점에 오니까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거든.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어. 저기는 왜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습니까? 그 길은 너무 험해가지고 있어. 너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 가기 때문에 그 길은 내가 안고 걸어왔다. 그래서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격은 앞에 나오는 것이 성격이 아니고 언제나 숨어있는 것이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숨어서 뒤에서 역사를 하시오. 그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신 것에 배우가 환하게 들여다 보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배우에서 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형들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자, 이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올바른 것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미리 당신들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자손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씨로 이 세상에 남게 하려고 먼저 나를 보내셨어.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바로의 집에 아비가 되게 하고 애굽 땅의 치리자가 되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반드시 꽃수를 타고 하나님 일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가 타고 온 수레는 꽃수레도 아니고 보통 나무수레도 아니고 종으로 쇠고랑이 차여서 끌려왔었습니다. 고난의 수레를 타고 와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수레였습니다.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렸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도 결국은 영광으로 가는 수레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영광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먼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원망하지 않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먼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 다 하나님이 큰 알지 못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려고 나를 지금 인도해 주고 하신다. 그러면 고난도 평안도 합쳐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감사하고 평안은 평안대로 감사하고 모든 일이 합동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고난의 단계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단계였습니다. 이러므로 형들을 원망하지도 아니했고 형들 보고도 두려워하거나 탄식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참 야곱 효자 아들 하나 뒀네. 자식 낳고도 이런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 키울 때 고생한 것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학교도 없었고 별로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그냥 낳아가지고서 그대로 그냥 산과 들로 그냥 던져놔버린 자식들도 이렇게 잘 된다고. 요 사이는 뭐 가정교육이니 학교 교육이니 사회교육이니 온갖 교육한다고 예를 써도 그냥 자식들이 뻗대어 나가고 반발하고 불순종하고 공부하라면 놀고 놀라면 공부하고 이러는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옛날에는 이건 마음대로 그냥 낳기만 하고 난 다음 교육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 벌써 아장아장 그러면 부려먹은 자식들인데 이런 자식들이 이렇게 효도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래요. 고생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요. 참 보면 부모가 그냥 아침에 깨워주고 저녁에 재워주고 주우면 꺼질까 놓으면 날아갈까 이렇게 해서 키워놓은 자식들이 반드시 나중에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데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밥도 못 먹이고 학교도 잘 못 보내고 뼈가 부리도록 고생을 하고 그래가 도시로 나와가지고 온갖 눈물로 고생을 하면서 그래도 돈 좀 벌면 명절이라고 부모에게 옷 사보내고 고기 사보내고 그러고도 내 신앙 상담 오면 눈물을 축축축 흘리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고생한다고. 근데 가만 보면 알 수가 없어. 아버지가 뭐 어머니가 나아가 잘 먹였나 잘 입혔나 그 내 동댕이 지가지 도시에 와가지고서 공장에서 일하고 혹은 요정에서 일을 하면서 혹은 자기 몸을 팔아가면서 살면서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 몸 파는 사람 교회 나온 사람 많아요. 현재 못 먹고 살아서 홍등가에서 몸을 팔고 있으면서 교회는 나와요.
교회 나와서 내게 신앙 상담하여 오면서 눈물을 비우듯이 목사님, 나는 교육이라고 배운 것이 국민학교밖에 못 나갔습니다. 배운 것 없이 아버지는 중풍 걸려있고 어머니는 아파서 일 못하고 동생들은 어리고 먹여 살릴 도리가 없어. 내가 몸을 팔아야 먹고 살지 다른 일을 해가지고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으니 내 하나 던져서 몸 팔아가 아버지 봉양하고 자식들 동생들 다 교육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난 예수님 믿고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까요? 이런 신앙상담 비일비재로 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간증을 들을 때 내가 참 천지가 안 돼갑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 개들한 말이, 그럼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나 비싸? 아버지 약값하고 동생들 공부하는 것 다 하면 한 달에 50만원에서 70만원, 1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가 직장을 얻어가지고서 50만원에서 100만원 벌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온 가족의 목숨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런 사람을 보고 심히 욕을 했는데 내가 사건을 알고 보니까 여러분, 고의적으로 타락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부딪혀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나도 별 도리 없고 기도하자.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해라.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것은 국가도 도와줄 수 없고 교회도 도와줄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어찌하노. 기도하자 기도. 그래서 어찌하는지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서 시집 가가지고서 가정생활하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부모를 모실 수 있도록 그런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해가지고서 그런 아가씨들 중에서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 이룬 사람 꽤 많아요. 또 그 희한한 남자도 있어. 그런 데 와서 걸려가지고서 또 데리고 장가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남자들 다 아주 고약한 사람인 줄 아는데 또 덜 고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데 와서 그런 여자 데리고서 자기가 뼈 빠지게 버린 돈 가지고서 포주에게 다 빚 갚아주고 그거 데리고 나와가지고서 또 그거 데리고 산다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러면서 출석하는 사람 몇 상이 있어요. 내가 돌봐준, 내가 주례를 해줬는데 아무도 몰래. 그러니 이 세상에 아주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너무 호사스럽게 자란 사람들이 오히려 원망하고 세상에 안 골라도 이렇게 안 고를 수가 없이. 자, 이 요셉도 보면은 참 아버지에게 뭐 그렇게 크게 사랑받은 것 없지만은 그러나 그가 아버지에 대한 절절한 그 효성의 이 말을 볼 때 참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나의 애굽에서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숙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자, 자기의 친동생 아닙니까?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유구무원으로 있다가 요셉이 형들이 목을 안고서 우니 그때야 안심이 되고 이제는 입이 열려서 말을 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며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하라.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이 출세를 하며 그 덕분으로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이 다 먹고 살더라. 21절부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자 나라에서 내리는 수레니 얼마나 은수레 금수레 멋있는 수레겠습니까?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한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300과 옷5벌을 주고 참 출세했네 출세해서 참 동생 팔아먹고 또 그 덕분으로 또 출세도 하고 이 형들 참 희한한 형들이요.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참 훌륭한 아들입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왜 다투지 말으냐? 가다가 이제 싸움 붙입니다. 네, 내 그때 요셉 팔지 말다 그랬는데 네가 팔자 안 그랬나? 네가 팔자 그랬지 않냐? 나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팔자고 안 그랬어. 나쁜 일이 생기면 서로 안 했다 그러고 좋은 일이 생기면 서로 했다 그럽니다. 그때 나는 팔지 말자 그랬는데 그래, 시몬 네가 팔자 그랬지 않느냐? 레위 네가 팔자 그랬지. 싸움이 붙게 됐어. 그래서 요셉이 하는 말이 가다가 싸우지 마라. 길 가다 싸우지 마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과여가로 돼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여러분 그 믿겠어요? 야 이 자식들아 정신 빠진 소리 하이도 말아. 애비가 나이가 많다고 나 이제 속여? 고약한 놈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소리 들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연세가 92살 때요. 그때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 시골에 울산,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1번지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를 제가 찾아가가지고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놓고 할아버지 이게 미국에서 소리하는 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미국의 소리 나오고 그 할아버지가 가만히 뒀더니만 대도를 하시면서 예이 고약한 놈 할애비가 나이가 92살이라고 해서 내가 멍청이 바본 줄 아냐? 이런 통을 안 가지고 미국에 미국이 어디라고 얘기했어. 미국 사람이 여기서 말한 이 고약한 놈아. 아이고 할아버지 이게 과학이 발달돼가 라디오라는 것인데 여기에 무슨 무선으로 공중으로 이렇게 전파가 날아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봐. 그래 할아버지가 그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너 바본 줄 아느냐? 할아버지 바보 아니다. 공중에 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미국에 시켜서 소리가 들려. 지가 다 뭘 만들어 넣어가지고서 여기다 유성기를 만들어 넣어가지고서 요렇게 만들어 놓고 할아버지를 속이려. 와이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왜? 나는 할아버지 이 줄이 없어도 미국에서 소리도 들리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안 보여도 계신다 그 말 하려고 했다가 나 본전도 못 찾아 본전도 못 찾아. 아이고 아무리 전도해도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야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가 다 뭐야? 그저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전도하려고 트랜지스터 라디오 한번 가져갔다가 본전도 못 찾고 그 길로 돌아온 적이 있어. 이러니 여러분 도저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는 사람이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분명히 죽었다고 해서 그 채색옷을 짐승의 피에 적셔서 가져온 것 내 눈으로 보았는데 난데없이 말이야 첫 번 갔다 올 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려면 두 번째 애굽에 갔다 오더니만 아 전 형제들이 흥분해 가지고서 아버지와 요셉이 살았는데 그것도 국무총리가 되었더라고 그러니까 아유 노인이라고 속이는구나 이놈의 자식들이.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구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기색하는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도대체 말 같은 소리를 해서 아이고 답답해라. 나를 늙었다고 무시를 해가지고서 그래 이 말 같은 소리를 하냐. 이건 믿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며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런 수레는 도저히 자기들이 생각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자기 아들들이 아무리 효자라도 그런 수레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임금님이
왕궁에 쓰기 위해서 만든 수레니까 이야말로 참 값비싼 거라. 뭐 야곱이 있는 재산 다 팔아도 그 수레 하나 만들까 말까 하는 그런 아주 멋있는 수레입니다. 요사이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 저 벤츠보다 더 좋은 게 뭐야?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를 탁 아들이 보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롤스로이스는요 지금 한 대 억대가 넘습니다. 억대가. 보통 사람은 롤스로이스 못타요. 내가 평생에 롤스로이스 한 번 딱 탔다고요. 한 번 딱. 오스트라리아에 전도하러 가니까 오스트라리아 억만장자인데 나를 비행장에 데리러 왔는데 롤스로이스를 굴리고 왔더라고요. 금빛깔 나는 롤스로이스. 그 영국제인데 그거는 자동차인데 그건 타면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자동차 엔진 굴러가는 소리도 안 나요. 그렇게 아주 값비싼 차입니다. 아따 롤스로이스를 타고 시드니 거리 다니면서 내가 자꾸 이렇게 누가 안 봐주는가 싶어가지고 서 촌놈이 좋은 차 타니까 누가 좀 봐줘야 되겠는데 야 이거 좀 안 봐주나 싶어가지고 서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에게 우리 아들이 외국에 가서 잃어버린 아들이 크게 성공해서 아주 잘 산다고 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았는데 그 아들이 롤스로이스를 아버지 타고 오라고 보냈다면 그 안 믿을 도리가 없어요. 그건 뭐 절대로 거짓말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 애굽에서 그 당시에 온 수레는 롤스로이스 그렇게 값비싼 게 그 아버지가 그것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 와이고 참말이구나. 와이고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 말밖에 할 게 더 있습니까? 조카도다 이상도 만족할 것이 없다. 내 죽기 전에 빨리 가서 봐야지. 뭐 롤스로이스도 좋고 뭐 다 좋지만 내 아들보다 좋은 게 어디 있냐. 내가 가서 빨리 가서 아들 봐야지. 참 그래서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슬픔과 절망이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조화 무궁하게 되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살아있는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왔느라고 하신 좋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나쁜 것을 주겠습니까?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